안녕하세요. 예, 쾌활 정경원입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님께 좋은 차란 어떤 것인가? 이미 다석TV를 통해 가지고 대덕 큰 스님과 그리고 신부님 그리고 수십 년간 차를 연구하시고 직접 제조하셨던 선배님들 이미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천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차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좋은 차,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차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차였습니다. 보이차를 처음 마신 게 1996년 대위 때였습니다. 육군 대위를 달고 보이차라는 거를 처음 마셨는데 그때는 흙만 나는 차 또는 지푸라기 썩는 내 나는 차가 진짜 보이차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매일 아침 보이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차가 진짜 차라고 진짜 보이차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운남을 2005년에 가서 2009년에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보이차는 내가 알고 있던 차가 아니었구나. 일단 사람을 속이지 않는 차가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차가 가장 좋은 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구의 다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기가 아닌데 만든 차 시기가 아닌데 시기가 아닌데 만든 차를 경계해라. 경계해라. 운남은 4월 5일 청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명 이후에는 우기가 오기 때문에 우기 이후에 만들어진 차는 사실은 모양은 있으되 그 안에 제대로 된 영양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시기가 아닌데 만든 차. 좋지 않은 차고요. 경계해야 될 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배한 차. 차 이외의 것을 넣어서 가향 가미한 차를 의미합니다. 향과 미를 가해서 만들어 놓은 차. 원래 신선한 고기는 그냥 아무것도 조미하지 않아도 그냥 구워만 먹어도 최상의 맛을 냅니다. 또는 그냥 날로 먹어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떨어지는 고기들은 갖은 양념을 넣어서 만들어내서 이게 어떤 원래 고기였는지 모르게끔 만든
기도합니다. 차는 차 자체로서 이미 최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향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을 넣어서 만드는 차는 이것도 경계를 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정성을 들이지 않은 차. 유구의 다경에서는 요 세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사실은 요거의 경계, 그러니까 시기도 맞고, 그리고 차, 순수한 그 차로만 만들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면 이것이 좋은 차이지 않을까? 좋은 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차는 그 차가 어떤 차, 어떤 원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속이지 않은 차. 노반장이 아니면서 노반장이라고 팔고 노빙도가 아니면서 노빙도라고 파는 그런 차. 식구이가 아니면서 식구이라고 팔고 식구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거기를 이야기하는 차. 경계될 차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차에 국한되어 있고요. 녹차나 그리고 대홍포 기타 등등의 차는 저는 잘 모릅니다. 운남의 보이차에 한계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행복한 매일 그리고 기쁜 오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